어? 와, 와, 괜찮네? 어? 저기 딱 앞에 불이 들어오네요.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020 성공일 기준. 어, 연비가 이렇게 다 나오네요. 오늘 아침 연비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재밌는 건 이런 거? 와. 바이 켤 때 이제 오. 이쪽으로 켜면 여기 보여. 오. 오, 역시 그랜저. 야, 저 깜빡이 좀 신기하다 진짜. 네, 이것 때문에 뭐지? 그 사각이 없어진 게 좋은 거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로 바꾸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최대한 활용하는구나.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와 빨간색으로. 어, 괜찮네? 전면 LCD라니. 어, 이거 예쁘네. 여기 내비로 켜면 이 화면이 다 내비로 바뀌는 거야. 요걸 갖다가 옆으로 그거 할 수도 있고 요거 이렇게. 어? 아, 야, 와이드로 된다. 오, 이 디스플레이가 와이드인 거 처음 봐요. 프로토타입으로 나오는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쭉 연결해서 하나로 쓰는 듯. 아, 이건 끊기긴 했구나, 이거는. 예, 예, 예. 약간 과도기적인. 예. 근데 시원시원하네요.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어, 시원시원하게 빠져있다. 60km 밑에 이것도 터치네요. 예. 미래차다, 미래차. 픽셀 아트형식으로 바꿔야지. 그래, 스킨 나오면. 이거 진짜 커스마이징하는 기능 좀 제공하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LCD로 이렇게 하는 게 제조하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애플 같은 거죠. 애플 하드웨어 이렇게 안 만든 게 고장을 없애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7km를 쭉 가야 되네. 그러면은 제가 제일 감동했던 스마트 크루즈. 아, 스마트? 아, 이거 현대 거 스마트 괜찮더라고요. 아, 확실히 이거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출퇴근 때 이거 없으면 아 진짜 피곤하더라고. 아, 이거 올해 그거 이거 손 떼도 되는 버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있다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완전 떼도 되는 게 나온대요. 네. 그렇긴 한데 불안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익숙지가 않으니까 과연 기계한테 이거 핸들을 맡겨도 되나. 크루즈는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핸들링은 잘 못 놓겠어요. 어, 낮엔 얼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가끔 차선 놓칠 때만 이게 정확한 조건을 모르겠어요. 속도가 아무튼 몇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냥 뭐 현대 기아들은 다 요즘 웬만하면 있어가지고 뭐 소나타도 있고 요즘 다 있어가지고 확실히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회사 제네시스 거 거기도 있어요. 출장 갈 때 아무튼 좋아요. 저는 전혀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아, 그냥 쿨하게 그냥 지르신 거구나. 현대차 대리점 가가지고 그랜저 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얼마에 물어보고 그냥 옷 사드시라 했네. 편의점에서 뭐 저기 라면 사드시고. 그러니까. 뭐 워낙 요즘 잘 만드니까 오히려 기대를 안 해가지고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쿨하게 사셨네. 그냥 잘 만들었겠지 뭐. 어. 아니, 근데 잘 만들긴 한 것 같아. 펠리랑 그랜저랑 요즘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라이트 바뀐 게 낮엔 티가 잘 안 나네요. 카메라로. 네, 밝은 데서 이제 티가. 확실히 못 탔을 때 조용하다. 조용하네.